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알리에서 5, 6일 만에 배송이 왔습니다. 돌문어들이 가성비가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구매를 41,9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사실. 중국산 릴들은 뻥 스펙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뻥 스펙의 절반만이라도 가면은 41,900원이라는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존쿠 오스카 5.4대 1과 7.1대 1이 있더라고요. 문어 릴에서 저는 5점 대. 배송 중에 박스가 좀 찌그러져서 왔네요. 열어보겠습니다. 본체와 보조스풀 있고, 당연히 알리바리니까 품질 보증서라든지 그런 건 없고, 전해도가 들어있네요. 정비 같은 거할 때, 튜닝 같은 거할 때, 그럴 때 참조하면 될것 같습니다. 무게가 그렇게 가볍진 않더라고요. 그냥 평이한, 묵직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베이트릴 무게 같습니다. 도장은 그냥 무난합니다. 고가릴이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외관은 평이한 뭐그 정도고, 크지도 작지도 않고 딱 그냥 베이트릴 수준이네요. 0.233mm, 200m, 0.285, 140m? 뻥 스펙인가 진짜야 이거? 아, 얘는 노멀 스풀 정도 깊이고, 이 녀석은 약간 딥스풀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198g이라고 판매 사이트에 나와 있던데, 그 정도 나갈 것 같네요. 197g. 아주 부드럽네요. 릴링은. 기업이 5.4대1. 자, 메커니컬 브레이크와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핸들 반대편 커버에 이렇게 다이얼로 되어 있네요. 제로에서 시작하니까 선바를 누르고 제로.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제로에서 했을 때 스풀 회전량입니다. 2단. 응? 별 차이 없는데? 자, 4단. 이제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제로와 4단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야? 6단계까지 있다고 하더니 5단이 끝인데? 눈으로만 보이는 마그네틱 브레이크의 성능을 보면 맥스 그리고 제로. 여기서 제가 던져보면서 세팅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건. 그런데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교하거나 뭐 엄청나게 성능이 좋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덮개를 한번 커버를 열어볼까요? 뒤편에 있죠? 오픈 클로즈가 있는데, 오픈, 어허. 자, 힘이 굉장히 약하죠? 이락 장치, 클로즈 오픈인데, 굉장히 약하니까 얜 약간의 파손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 오케이, 아래로. 기어는 참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오디움 자석들이 안쪽에 있어요. 그런데 마그네틱 브레이크의 성능을 좀 올리다 보면, 저항을 많이 알려다 보면 회전을 하면서 밑에 있다가 바깥으로 좀 많이 돌출이 됩니다. 그 돌출되는 양이, 깊이가 많이 올라오진 않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마그네틱의 또 개수에 따라서 꼭 성능이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웬만하면 3개, 3개에서 6개가 기본이고, 양쪽으로 돼 있는 녀석들은 많게는 9개, 10개까지 있기도 한데 이 녀석은 5개뿐입니다. 뭐 스프는 이렇게 탈거를 할수 있고, 기대를 많이 내려놓으셔야 해.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스타들에게도 작지만 소리가 있네요. 클릭음이 제일 많이 열어보고. 자, 가장 많이 열었는데도 중심 축이 짧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스타들에게 이 운용 폭이 좁아서 그런 건지, 이런 녀석들은 분해하다가 워셔 같은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얇은 녀석들을 아니면 뭐 두께에 따라서 조금 두터운 녀석들을 하나 제거를 해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 느낌은 가장 많이 열었는데도 굉장히 뻑뻑합니다. 타이라바나 좀 드랙을 많이 풀어놓는 그런 장르에는 이대로는 사용 못 합니다. 가장 풀어놨을 땐 드랙 클릭음이 있고, 가장 열어놨을 때 드랙이 뻑뻑하다는 거. 중간쯤, 오우, 야. 많이 밀려 있어서 그런지, 얼마 돌리지 않았는데도. 자, 스타 드랙이 점점 바디 쪽으로 잠그니까 붙죠? 이건 스타 클리커 시스템이 안에
좀 저렴하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메카니컬 브레이크 성능이 좋더라도 사용하다 보면 깨집니다. 분해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릴이 좋다는 거는 소문은 많이 나 있는데 오일과 그리스 양이 부족하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해하면서 좀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이제 늘 사용하게 될 것 같은 낚시의 진심표, 분해 장비, 드라이버, 그리고 스패너, 핀셋, 오픈, 락을 제거해 주시고 아래로 내려서 핸들, 이렇게 돌리는 게 뻑뻑하지? 끼워져 있어서 그런가? 아, 요건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인데 안쪽에 드르륵 하는 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진화라기보다는 일반적이지 않은 이렇게 요 녀석을 돌리는 라쳇 기어가 있어요, 여기도.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 여기서 벗어진 그 페인팅이 시끄러기가 좀 있네요. 자, 가격에 만족하셔야 돼. 41,900원. 제가 구매한 가격입니다. 그 가격도 말도 안 되는데 더 싸게 구매하시더라고. 뭐 이것저것 혜택 받아가지고 뭐 세일 기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만약에 제거한다면 지금 당장은 요거 하나, 메인 드라이브 기어의 베어링의 내경을 눌러주는, 그래서 아래쪽에 부싱을 눌러주는 저걸 제거해야 될 것 같은데 얘를 또 분해를 해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뻑뻑한지. 볼트의 나사선은 보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크죠? 자, 볼트의 길이는 같죠? 지금까지 세 개가. 저는 이런 게 좋아. 자, 한번 해보면, 스프를 돌려주는 기어, 요 피니언 기어, 요 녀석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베어링이, 메카니컬 브레이크의 베어링이 내경이 넓어요. 원웨이 베어링. 요 니들 베어링이라고 하죠. 요 안쪽에 보이시는 요 핀이 있어가지고 요건 6핀 일반적입니다. 저가형에 많이 쓰는 그런 원웨이 베어링이죠. 까먹을지도 모르니까 원웨이 베어링 전용 오일을 조금만 주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베어링 이런 녀석들이 보이니까 이건 한 방울이 주석이 반으로 제작했는데 제가 튜닝한 건데 한 방울이 너무 많아. 자, 이런 거 돌려줄 때는 면봉 이걸로 돌려주면 다 흡수해버려. 그래서 면봉에 이 스틱 막대 이쪽으로 슬쩍만 돌려주고 메인 드라이브 기어에 저건 좀 빼내고 얘도 오일 그리스가 별로 없다 하는데 넉넉한데? 이것도 뭐 뽑기인가? 그 알리발이 뽑기가 좀 심하죠. 근데 저는 잘 뽑았나 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당장 이상이 없어. 메인 드라이브 기어 여기만 보더라도 잘 도포되어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어. 여기 이게 잔유가 이 정도로 남아 있다고 하는 거는 부싱이 요 와샤 요거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랙판 전체를 밀어주는 건데 요거 보면 두께가 굉장히 얇죠. 그리고 드랙판이 있고 드랙판은 굉장히 두껍고 카본 패드가 한 장 있습니다. 긁히는 암컷이 쏙 들어가 있고 수컷이 메인 드라이브 기어에 딱 고정이 돼 있어. 이게 즈 긁고 가면서 스프리 밀릴 때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요즘엔 대부분 이렇게 만들더라고, 알리바리. 자, 그리고 메인 드라이브 기어 내경에 맞는 카본 패드가 또 한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랙 판이 이렇게 하나 더 있고 카본 패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세 장이죠. 드랙 판 하나에 2kg 정도 되니까 요걸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6kg. 그리고 메인 드라이브 기어를 제거를 하면 라쳇 기어 위에 카본 패드가 또 있습니다. 두툼하죠. 요 녀석이 두께가 굉장히 두툼하네. 오우, 이건 진짜 이 두께를 제가 그대로 쓴다고 하면 이 녀석은 그냥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는 와, 이 쿠션이 어마어마하네. 문어릴로 아주 좋네요. 눈으로만 보기에는. 자, 라쳇 기어와 이 테프론 기어. 요걸 보니까 그리스가 조금 적습니다. 일반적인 평이한 저가형 릴이죠. 베어링이 자 안쪽에 더블 서포트 시스템처럼 안쪽에 베어링이 하나 보이시죠? 넓은 저기도 오일을 한 방울 새 거니까 저 테프론 형태 저 기어들을 보니까 오일이 그리스가 조금 부족해. 이렇게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 이왕에 분해했으니까 요소요소에 그리스 도포가 잘 돼야 돼. 그래야지 오래 쓰지. 스프링을 다 제거를 했으니까 너무 많이 바를 필요는 없지만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100번 나니까. 아직은 알리바리 가격은 저렴한데 오일 그리스가 적재적소에 주입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긴 해. 자, 반대편에도. 자, 여기에 오일을 발라놨네. 아주 살짝 발라놨는데 여기는 이런 구동 부위는 오일이 아니고 그리스를 발라야 되는 겁니다. 진득하니 붙어서 계속 윤활작용을 해줄 수 있는 테프론 기어 넉넉하게 발라주죠. 나중에 분해해서 닦으면 그만인데 부족하면 마모가 되죠. 넉넉하게 발라주겠습니다. 첫 기어가 이 락장치가 역회전 방지 레버 그게 있는 게 100번 좋은데. 자, 여기 역회전 방지 이렇게. 여기도 그리스가 필요하죠.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낯채색 바닥. 원래는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커버에 실링 정도 할 때 좀 점성이 있는 고온용 그리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구동부에 발라지는 게. 아마 제 눈으로는 확인 안 되는데 8 플러스 1 그러면 핸들에 베어링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세 개, 네 개 양쪽 웜기어에 아마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섯 개. 그리고 여기 안쪽 더블 시스템, 여기 더블 서포트 시스템 요거까지 1 해가지고 8개 플러스 원웨이 베어링 해서 8 플러스 1일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핸들의 위아래로 베어링이 두 개씩 들어가 있어서 4볼 베어링 핸들이든가. 저는 어차피 저거 안 씁니다. 요소 이렇게 구동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선바 클릭 시스템이라든지 그 안쪽에 실링 대비 이렇게 그리스를 도포하실 때는 넉넉하게 그냥 해주세요. 뭐 철철 흘러 넘치게 그 정도는 안 하실 거 아니야. 이슈. 이거 그리스 도포 많이 잘 돼 있는데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다 해가지고 저도 구매한 건데 그리스 도포가 좀 적게 돼 있다 그게 문제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데 좀 적당히 돼 있는데 사용하실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 정도 수준까지 잘 돼 있습니다. 이거 커버 있는데 나름 실링이 됩니다. 이 그리스가 카본 패드를 제거할까 그랬었어요. 스테드랙이 운신의 폭이 좀 적어가지고 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어. 두께가 일반적인 카본 패드보다 한 두 배 정도의 두께가 됩니다. 드랙력을 많이 유리할 것 같아. 푹신해가지고 메인 드라이브 기어 부족하진 않지만 새 거니까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 과한데 메인 드라이브 기어 제일 안쪽에 얇게 잘 만들었네. 자, 버니어 캘리퍼스로 여기 안쪽 내경을 좀 재보면 30.87, 31mm 정도 되겠네요. 드래곤 튜닝 파츠에 30mm 정도? 그 정도면 맞을 것 같습니다. 데카본 패드에. 드래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릴 장비에 파손 방지. 보니까 조금은 미끄러지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메인 드라이브 기어 내경에 맞는 드래클릭음 시스템 수컷이 나중에 분해했으니까 먼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조립이 쉽잖아요. 암컷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컷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안쪽에도 마찰 열이 생기겠죠? 쭉 긁으면서 드르륵 하면서 지나다니니까 그리스가 있는 게 좋습니다. 윤활제 하고 이 녀석을 약간 밑으로 내려서 요 돌기 이 녀석을 밀어주면서 내리면 쏙 들어가죠? 이렇게? 불안한데? 왜 조립이 잘 되지? 오, 카본 패드. 두꺼운데도 좀 불룩하게 돼 있잖아요? 이 녀석이 좀 가벼워요. 메탈 재질이긴 한데, 스테인리스 그런 재질이 아니고 알미늄 재질 같은데, 그래서 이게 약하니까 여기다가, 와샤 이걸 넣은 건지, 알미늄이라서 이 녀석이 이렇게 두꺼운 건지, 여튼 이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넣으면, 부싱이 여기를 민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고 낚시의 진심 드래그 튜닝 키트에 드래판이거든요. 두께 자체도 틀리고 이 녀석은 블룩하게 이렇게 좀 나와 있어서 전체 두께는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두께를 보존해 주길 바랍니다.
이거를 집어넣으면 두께가 확 얇아지죠. 일단은 드랙판 자체가 좀 얇아졌으니까 와셔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조립. 메인 드라이브 기어와 피니언 기어. 그 기어들이 짐작하다시피 황동 재질로 되어 있죠. 이 녀석은 메인 드라이브 기어와 피니언 기어의 성질상, 성향상 문어, 돌문어 릴이 맞습니다. 5.4:1인데 릴링할 때 힘이 뭐 굉장히 딸리거나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5점대 초반이면 고가형 이 정도는 아닌데 이 성능이 제대로 발휘만 된다고 하면은 메인 드라이브 기어 나사산에 끼어 있는 이런 때 이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브리스 도포라든지 릴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참 부담 없는 가격 같아요. 딱 그만큼의 가격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사용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셔가 좀 두꺼운데 제거하지 않을게요. 드랙판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뻑뻑했어. 완전히 풀었는데도 스프링 와셔. 그리고 이 녀석도 뭐 어딘가에 구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에 딱 끼워져서 오일 그리스를 바르려면 이 안쪽에다 발라야 되는데 편하게 해볼까요? 스며들어가겠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딱 스프레 요 포인트 여기만 눌러주는 거예요. 으흠. 나사선 끝 마무리가 처리가 잘 됐나 보네. 잘 들어가네. 이야, 기본적으로 이거 저는 원래 메인 드라이브 기어에 이 오일 그리스 칠 안 해주거든요. 이게 뭐 그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 뭐 감론 을박이 있는데 좀 안 좋다는 건 좀 안 하는 편이지만 때가 너무 많은데 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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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그냥 아까 면봉으로 좀 닦았는데도 저는 선상에서 문어 릴로 사용해야 될 거기 때문에 중심축 긴 그 녀석을 사용할 겁니다. 낚시의 진심. 가격은 되게 착하죠? 6,000원. 파워핸들입니다. 리벳 처리가 넓게 잘 돼 있고 내구성 좋습니다. 파워핸들을 써야 됩니다. 이 녀석은 5.4:1이고 저는 제가 쓸 장르는 문어이기 때문에 핸들을 교체했습니다. 으쌰. 스프레 오일 한 방울 새 거니까. 자, 마그네틱은 좀 적은 됐죠? 오일을 발라줬으니까 하고 좋네요. 원기어도 좀 촘촘하고. 아, 방출구가 테이퍼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문어 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테이퍼형 방출구는 안쪽이 좀 넓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테이퍼형의 그런 방출구가 좋습니다. 이게 세라믹인지 아닌지 솔직히 모르겠어. 릴링은 오일 그릇을 더 쳐줘서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드래금 이게 제일 문제인데 드랙판이 굉장히 간격이 넓어졌어요. 그래도 스타드랙이 끝까지 조여지진 않죠? 요 틈이 조여지면 릴링할 때 돌릴 때 슥슥슥슥 소리가 나. 자, 소리 안 나죠? 그리고 최고 드랙이 안 돌아갑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더 열면 워셔를 더 조금 추가해줘야 되겠는데? 굳이 추가할 필요 없겠다. 이 정도면 뭐 일단은 제가 좀 써보겠습니다. 핸들과 드랙판 요걸 튜닝 아닌 튜닝을 좀 했는데 이 스타드랙이 바디에 닿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 요 메카니컬 브레이크 노브 이걸 잠궜을 때 작동을 할 때 그때 꽉 조이면 자 점점 좁아지죠. 요거 여기 이거 닿는 거 닿느냐 닿지 않느냐. 아우, 와, 드랙력은 끝내주는데. 아직도 여유가 좀 있고. 이야, 이건 대단합니다. 좋네. 이 정도로 잠궜을 때. 드랙을 꽉 조였을 때. 스프를 돌아가는 게 좋죠. 총평은 이 가격엔 말도 안 되는 돌문어 릴입니다. 추천 여부를 말씀드린다면 적극 추천이죠. 세일 때 잘 구매하시면 3만원대. 아니면 2만원대에도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